저희가 떠오르는 사건인 것은 지난 8월인데요. 뭐, 어머니께 오늘 찾아냈다 아니고 호기심으로 찾게 됐습니다. 어머니가 눈물로 흘리시다 좀 웃기시나 이런 말씀을 유치 사람들 혹은 또 사람을 유치하를 통해서 들었어요. 그래서 기가 아닌가 나오시고 어머니 비행기원이라고 정말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찾았습니다. 봤더니 윌리아스 그때 마침 부산 평화의 뭐 필정에 그 말씀을 가셔가지고 안 계시더라고요. 저희 본당에서 한참 모시고 왔는데 또 와서 보니까 안 계시고 그분들은 그 아님의 말씀 듣고 올라가고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. 억울했어요. 왜냐면 여기 천리길인데 별로고 별로 왔던 곳인데 도저히 윌리아 자매님을 만나고 있지 않고는 못 가겠더라고. 근데 왜 제가 윌리아 자매님을 만나보고 싶었냐면 인간적으로나 모든 면에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이러한 분을 내가 눈으로 보고서 뭔가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. 그래서 제가 차를 올려보내고 간단 말도 안 하고 혼자 빠졌어요. 그랬더니 주님만이 오셨더라고요. 오셔서 불쏘아놨어. 은혜가 된 걸 모르는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져서 떨어졌어요. 오토바이 떨어져가지고 이 왼쪽 가슴을 약간 가렸어요. 그래가지고 기침을 할 때마다 이 가슴을 쥐고 한 두 달간을 이렇게 했는데 병원을 안 찾았어요. 왜냐면 의탁하는 진정에서 병원을 안 가고 예수님한테 믿었죠. 그런데 한 몇 개월인 줄 안 나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제가 예수님한테 맡기면서도 이게 무슨 그 폐병이나 뭐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심었다가 여기를 찾게 돼가지고 봤는데 성모님한테 일탈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. 어머니 제가 인간인지라 이렇게 저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맡기지 못했어요.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정부도 해주십시오. 그래서 3일간 우리 아버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. 그때는 덜 못 느꼈어요.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후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이거라고 나와요. 과라 하는 것이 사실 어디 계신 분은 특별히 열려주신다는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매달렸냐 거기서 제가 알겠다고 또 제가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위험을 누르다가 냄새 맡으면 완전히 상실될 뻔했어요. 냄새를 일체 못 맡았어요. 근데 뭐 아무런 주장은 없어요.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언젠가 부처주셨어. 근데 8월 13일에 연락하는데 딴 분들은 부창이 향기가 난다, 바깥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답답해 죽겠더라고요. 말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말을 할 수 없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같이 오신 분들은 가시고 저 혼자 3일 남는 동안 그냥 있어서 1년 전에 이사하고 가는데 그 봉고차에 피자를 닦으라고 그래서 막 공모차 올라탔는데 그때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네, 그런 흥분을 받았어요. 그리고 제가 저희 사랑의 공차가 같이 왔거든요. 김수영입니다. 입식을 있어서 제가 사정하는 잘못을 빌어도 그냥 확실히 안 돼요.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간에 갈등 분열이 있는데 사실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를 해도 되는데 그때는 양보를 안 했나요?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잘 되는데 5개월째 한데 은혜 받은 거와 제가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 저는 정말 너무너무 느끼네요.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저 뒤에서 무슨 받았습니다. 그거는 축복이 있어요. 우리 신부님께서 세자 요한한테 무슨 받으셨죠? 저는 제 사랑하는 루치아 씨한테 무슨 한번 받아봤고 여기 와서 사매님한테 무슨 한번 받아봤습니다. 그러면서도 제가 그 사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이게 예수님처럼 어머니 사랑이 아니면 다른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.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추억에 나왔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.
그러면 더 크신 은총을 주십니다. 네. 감사합니다.